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스페츠나체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파괴된 러시아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적절한 용병술로 러시아군을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큰 피해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타바 지역에서도 현재 러시아군의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어 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폴타바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전차 방어시설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의 TOS-1 브라티노가 마리우폴 향해 불을 내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은 곧 함락 직전의 도시입니다. 멜리토폴에서 러시아 T-72 탱크가 지속적으로 북쪽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우프카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군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절도 약탈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시에 약탈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무나 전봇대에 묶어두고 폭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드론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후방으로 침투하여 적의 주요 전략 자산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수호이-35의 활약상을 올린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추가로 키이우 옆 지토미르 국제의용군 기지도 공격해 외국인 의용군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연설을 불허했습니다. 한 민주당 소속 외통 위원은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놓았다고 합니다. 밀,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의 식량을 비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식량 가격 급등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84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것은 추정치일 뿐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알루미늄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호주산 알루미늄 수요는 약 20%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 TV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 정당 11개에 대하여 활동 제한 선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